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밸브 요구사항 중에서요. 렉처 노트. 본문 내용 6항, 디멘전, 치수에 관련된 사항 중에서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6.4항, 밸브 조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브 조인트는 저희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본넷을 이제 바디에 이음해준다고 하죠. 대부분 이제 볼티드 본넷 같은 경우에 볼트를 이용을 해서 체결을 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6.4.1.1항이요. 볼티드 본넷 또는 이제 커버 조인트에 대한 뭐 본넷 연결 방식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6.4.1.2항이요. 볼티드 본넷 타입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나사로 이렇게 커버 또는 본넷을 연결해주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밸브가 소형인 경우에 이제 주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6.4.2항은요. 바디 조인트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볼 밸브 같은 경우에요. 소형 볼 밸브 같은 경우. 뭐 특히 이제 대형 같은 경우에 특히 더 그렇게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가운데 이제 코어 부분이 있고 양쪽에 이제 연결해주는 뭐 플랜지가 붙는다든지 아니면 용접 연결형으로 이제 붙는다든지 해서 3피스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부분하고 양쪽 끝단을 이제 볼트로 체결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소형인 경우에, 이제 볼 밸브가 이제 소형인 경우에, 이제, 투피스인 경우가 대부분,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죠. 나사에 의해서 이제 돌려서, 뭐, 나사로 체결하는 방식은 안에 그, 링 같은 것을, 이렇게, 나사로 돌려서 체결하는 방식이 있고요. 투피스로 해서 그냥 두 개가 나사로 이어지는 그런 연결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조인트에 대해서요. 6.4.3항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고려 사항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고려 사항이라고 하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압력이 높다든지 특히 이제 고온고압인 경우에 특별한 이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죠. 특히 이제 클리프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볼티드 본넷이나 나사로 체결한 것이 이제 느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4항이요. 이제 밸브 조인트 해서 이제 밸브 뭐 연결 부위, 체결 부위 또는 조인트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가급적이면 그냥 조인트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조인트가 이제 가장 광범위하고요. 조인트 하면 저희들이 이러한 볼트나 이제 나사에 의한 체결 방식도 이제 조인트라고 하지만 용접에 의해서 조인트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조인트란 말이 좀뭐 광범위한 의미의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볼티드 본넷, 그러니까 볼티드 또는 나사산 본넷이나 커버 조인트 또는 바디 조인트를 갖는 밸브들. 이러한 밸브들은 다음에 인장, 텐사일 또는 쉬어 전단이죠. 쉬어 에리어 리콰이어먼트 이러한 인장 또는 전단 면적의 요구 사항들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자, 6.4.1항이요. 본넷 또는 커버 조인트에 대한 건데요. 밸브 본넷 또는 커버 조인트, 밸브 바디와 본넷하고 또는 이제 커버 조인트 해주는 거죠. 직접적인 이제 배관 부하를 받지 않는 그러한 부위다 하는 겁니다. 따로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배관 부하를 받는 밸브의 그 연결 부위는 그 플랜지,
이음이나 연결해주는 또 용접해서 연결해주는 그런 부위들은 이제 배관의 부하를 받겠죠. 뭐 배관의 하중이라든지 처짐 또는 열팽창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부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내 또는 커버 조인트는 둘로 나누는데요. 일단 볼티드 방식이 있고요. 나사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6.4.1.1항이요. 이제 볼티드 조인트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면 본넷이 볼트들에 의해서 체결되는 그러한 방식이 이제 볼티드 본넷 방식이고요. 이것이 이제 아주 좀 고압에서 사용하는 그런 밸브라고 하면 프레셔 실 가스켓 타입으로 좀 바뀌긴 하죠. 그렇게 바뀌어도 그리고 그 커버는 볼트에 의해서 체결은 되는 것이고요. 실링이 이제 프레셔 실 가스켓이라고 해서 안에 있는 압을 이용을 해서 이제 실링을 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것은 이제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으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4.1.2항이요. 나사 본넷 또는 커버 조인트 방식인데요. 여기 보시면 나사로 체결되는 부위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형 밸브인 경우에 이런 나사 체결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4.1.1항 볼티드 본넷 또는 커버 조인트인데요. 자, 볼트를 조여서 체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볼트 체결은 이제 인치 단위인 경우가 있고요. 미터 단위인 경우가 있는데 그 인치 단위냐 미터 단위냐에 따라서 관련된 표준에 따르는 이제 나사산을 이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볼트 크로스 섹셔널 에리어에 대한 요구사항인데요. 요 요구사항을 이제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PC가 이제 압력 등급 지정 클래스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500 클래스 1500이다. 그러면 1500이라고 하는 1500을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Age는 이제 그 본넷 또는 커버가 압력을 받는 면적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링 조인트인 경우에는 이제 경계 단면적이요. 그 링의 피치 직경에 의해서 이제 정의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제외하고는 가스켓 또는 오링의 유효 외부 주변부 또는 그 밖의 실 유효 주변부에 의해서 경계가 정해지는 그런 단면적을 뜻해요. 그래서 실제로 압력을 받는 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AB가 있는데요. AB는 이제 총 인장 응력 유효 단면적이에요. 그래서 볼티드 본넷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인장 응력을 받는 단면적을 뜻해요. 그래서 볼티드 본넷이니까 이제 볼트에 실제적으로 인장응력이 작용하는 그러한 실제 단면적을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것이 900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K 여기서 보시면 이제 또 K1이 있는데요. K1은 65.26 퍼 메가파스칼이에요. 그러니까 압력 단위당 무차원수이긴 한데요. 이것이 그 우리 압력 등급 지정해주는 그 값이요. 무차원 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차원 값으로 계산이 돼야 돼요. 그래서 K1은 이것을 뜻하는 거고 미국 단위계면 이제 0.45 퍼 PSI 그렇고요. SA는 이제 38도씨에서 볼트의 허용 응력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100 메가파스칼로 이제 표현을 하면 137.9 메가파스칼이에요. 그래서 137.9
곱하기 K1 62.65.26 이것을 곱하면 값이 이제 9000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인치단인 경우에도 0.45 곱하기 2만 psi 이것을 곱하면 이제 9000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렇게 별도로 표현한 이유는 이 허용 응력값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재질이 이러한 허용 응력값보다 이제 낮은 거면 또 그 값이 되겠죠. 그래서 그보다 값이 떨어지겠죠. 만약에 허용 응력값이 좀 낮다고 하면, 그래서 이 계산 단값이 그거보다는 이제 작아야 된다. 그것을 초과하면 뭐 파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AS 및 B 1.1 나사산 규격인데요. 요 인치 단위에 대한 나사산 규격이고요. AS 및 B 1.13M은요. 매트릭 스크류 스레드라고 해서 미터 나사의 나사산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런 그 볼트에 대한 허용력에 관련된 자료로 말씀을 드리자면 요 자료를 보시는 게 많이 도움이 돼요. 여기에 가서 보시면 볼팅에 관련된 허용력 값에 대한 어떻게 계산이 되어 있는지 상세한 자료를 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이제 계산 수식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9000 값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여기서 설명을 드린 거 똑같고요. 0.45 곱하기 2만 곱하기 하면 9000 값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요 9000보다 이제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스트레스 에리아가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PC는 이제 압력 지정 값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1500 클래스 1500이다. 그럼 여기다 1500을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볼트가 이제 갖고 있는 그 호칭 직경이 있을 거 아니? 그 호칭 직경을 여기다 이제 인치 단위인 경우에 여기다 써 줍니다. 그러니까 인치로 계산을 하면 인치로만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미터면 미터 단위로만 이제 계산을 하셔야 돼요. 미터 단위인 경우에 이제 센치를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요거는 다 인치 단위로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나사 볼트에 피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같은 경우에 이제 인치당 나사산 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볼티드 본넷 같은 경우에 이제 볼트 체결해주는 이제 볼트 수량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3개, 4개, 6개, 8개, 뭐 이런 식으로 12개, 18개 이런 식으로 조합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8개로 넣은 걸로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실링 다이아메터가 있는데 이거는 본넷에 이제 실링 해주는 그 다이아메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4.5인치에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인치당 피치죠. 계산된 거고, 그리고 응력을 받는 단면적 이렇게 해서 오링에서 이제 실제 받는 에이지가 압력을 받는 실 유효 단면적이죠. 물론 이제 4분의 파이 d 자승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리고 볼트가 받는 그 응력 단면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돼서 요 값이 5800
53이 나와요. 그래서 9000보다 이제 작다. 요거는 제가 이제 엑셀을 표를 할겸 별도로 하나 만든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실제 단면적, 요 응력을 받는 단면적이죠. 그리고 계산하는 나사산의 이제 유효 값 계산하는 그런 수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UN 또는 UNR 볼트 인장 응력 에리어 계산하는 값이에요. 물론 미터 단위는 요거하고 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관련 자료인데요. 예. Allowable Bolt Stress 38도씨에서 요 관련 자료는 그 B16.5 히스토리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내용을 보시면 4장에 가시면 볼트 에리어하고 이제 볼트 스트레스 해서 그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참고하실 분은 이것을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llowable bolt stress value인데요. 요 값은 BPVC section 8 division 1 또는 section 3 division 1 class 2와 class 3 목록을 사용을 하세요.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2 part D에서부터 값을 얻으시면 돼요. 이 수치적인 값들은 이제 일관성 있는 단위들을 이제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VPVC section 2 예, division에 가시면 part D에 가시면 이제 table 3가 있고요. table 3에 최대 허용 응력 값들이 나와요. 그래서 요 표를 보시고 값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나사산 본넷 또는 커버 조인트인데요. 6.4.1.2항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요 값이요. 4200 이내에 된다 하는 거고요. 여기 표기된 것은 본문에는 표준에는 요것만 나와요. AS 총 유효 나사 전단 단면적. 나머지는 볼티드 본넷 커버 조인트하고 이제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돼요. 자, 바디 조인트에 대한 거고요. 앞에 것은 이제 볼티드 본넷에 대한 거고요. 이것은 이제 바디 조인트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요. 여기 보시면 이제 볼밸브, 소형 볼밸브들인데 요것이 이제 그 안에 그 링이 이제 나사가 나 있는 걸로 이제 체결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요것은 여기 나사 부위가 보이죠? 체결 방식이.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3피스인데 볼트를 사용을 해서 지금 볼트가 이제 4개 들어가 있죠. 요건 이제 튜니엄 볼 밸브인데 이제 대형 밸브에 속하죠. 그래서 요런 볼트에 의해서 체결하는 방식. 요것은 이제 나사에 의해서 볼 밸브 체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볼티드 바디 조인트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것이고 나사 바디 조인트가 이제 요런 타입입니다. 그래서 6.4.1.2.1항이요. 볼티드 바디 조인트에 대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7000 이내의 값을 가져야 돼요. 9000, 아까 볼티드 본넷은 이제 9000이죠. 이것은 이제 바디에 대한 거라서 이제 7000 써요. 좀 더, 압력에 보수적으로 적용되는 요구사항입니다. 요 값이 이제 작으면 작을수록 그 이내 값이 돼야 되니까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K2가 이제 50.76 퍼 메가파스칼이고요.
K2가 이제 요 상수값들이죠. 요 상수값이 이제 안전 계수값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K2값이 이제 0.35. 볼티드 본넷 같은 경우에 이제 0.45였죠. 6.4.2.2항 나사 바디 조인트인데요. 나사 바디 조인트는 3300 이하입니다. 바디 조인트가 볼티드 본넷 조인트에 비하면 이제 좀 더 보수적이죠. 왜 그러냐면 이것은 배관의 부하를 받기 때문에 더 그래요. 자, 6.4.3항 추가적인 이제 고려 사항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바디와 볼트 조임에 대한 재질 사이에서의 클리프 특성, 클리프 캐릭터리스틱스 차이가 이제 조인트 실링 성능을 이제 손상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요구한 사항들에다 좀 추가적인 요구 사항들, 특별한 가스켓 압축 요구 사항들, 특정한 서비스 조건들, 그리고 또는 고온에서의 운전을 이유로 해서요. 이러한 표준들의 최고 요구사항을 초과하는 볼트 조임 또는 나사 조임이 요구될 수 있다. 이들 요구 요인들은 광범위하고 굉장히 좀 다양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요구사항들은 개별 제조자들에 의해서 이제 반영이 되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디멘전 사항 중에서 본넷 조인트하고 바디 조인트 그리고 추가적인 고려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Have a safe flight.